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 절대 쫄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등장인물이 뭐냐? 결국에 주어진 도형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등장인물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설에도 그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 등장인물들이 서로 지지고볶고 어떤 관계를 이루면서 뭐 싸우기도 하고 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주제의식이 드러나는 게 소설인데요. 마찬가지로 도형 문제, 서로 관계를 이루면서 문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따져보시면 이렇게 접하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꿰뚫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보시면 어떤 보조선을 그려두면 이 원과 직선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보조선을 그리셔야 되는데요. 원의 같은 경우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 가장 중요한 원은 딱 중심과 반지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도형이고 직선은 어떤 점과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인데요. 그럼 봤을 때 접한다 했을 때 가장 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은 바로 이렇게 접점의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한 직선입니다. 여기서 수식을 표시한 이유는 바로 중학교 때 배웠던 직선이 원에 접할 때 이런 조건을 가졌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후에 바로 직각삼각형,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직각삼각형들을 찾는 이유인데요.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문제는 다 직각삼각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배운 게 직각삼각형밖에 없거든요. 사각형 있지 않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다리꼴도 있지 않겠냐, 이런 사다리꼴도 수능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풀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삼각형, 직사각형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직사각형도 뭐 당연히 사각형, 삼각형에 이루 삼각형을 두 개를 붙여놓은 그런 그림이 되고 대부분의 도형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드는데 그 중에서 특히 직각삼각형을 찾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그 직각삼각형 이용해서 어떻게 식으로 나타내냐,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공식이죠.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삼각비인데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피타고라스 정리,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고 삼각비가 삼각비고 이게 뭐 어떻게 활용하라는 소리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은 피타고라스와 삼각비를 어떨 때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굉장히 간단한 생각인데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각에 대한 정보가 없고 변에 대한 정보만 있을 때 쓰시면 되고요. 삼각비 같은 경우 각에 대한 정보가 주어질 때 쓰시면 됩니다. 뭐야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왔을 때 은근히 각이 없는데 어떻게 직각삼각형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한번 아이디어 이런 공식들을 보고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실전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학습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막 푸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쉬운 공식이라도 내가 이걸 어떨 때 사용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간단한 공식도 어떨 때 사용하겠다. 저 같은 경우는 사인과 코사인을 전환할 때 그리고 삼각함수 문제에서 조건식이 하나 부족할 때 이럴 때 사용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간단한 공식이라도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 실제로 실전적으로 어떻게 쓸지 항상 생각하시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문제를 파악해서 풀어보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